저도 몰랐던 건데. 아, 그래요? 네. 그냥 저는 충실하게 그때 집중해서 한 것 뿐인데 잘한다고. 오라버니가 굉장히 특이했던 게요. 보통들은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겸연쩍어하거나 아니면 조금 뭐라 그러지 기대를 한다거나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포커페이스세요. 지멋구나. 정말 아무런 표정이 없고 요동도 없으시고 슛 하면은 그냥 기계처럼 약간 하시는 그런 게. 키스 머신? 오 키스 머신 머신이야?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게 배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제가 또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막 이렇게 그러면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모음 영상이 있어요. 야. 동영상 사이트에. 근데 다른 영상 클릭수가 이상호 씨 관련된 건 몇천 건밖에 안 되는데 이 키스 모음 영상은 30만 건 조회수가. 그 정도예요? 네. 야, 저 못 봤는데 지금 여기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 한번 봅시다. 지금 보자. 그래요? 이게 뭐야? 이건 잡아. 이거 뭐 별거 없는데? 쓱 한번 대고. 아, 고개를 움켜쥐네. 맞아. 이대로 나를 놓칠 수 없어. 눈물을. 대낮에. 통유리인데. 아, 뭐 말을 안 하는군요, 그냥. 야, 쑥 들어가네. 야, 그러네. 장사꾼이야. 쑥 들어가. 아, 꼭 뒷덜미를 잡네요. 뒷목을 잡고. 야, 오영렬 씨 저랑 친구인데. 야. 네, 점수 치고. 야, 이거, 야. 어?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와, 갑자기. 아, 맞다, 맞아. 아, 맞다. 이거 안 나와. 야. 또 잡았고. 야. 어? 저 손은 뭐야? 이거는? 야, 저 봐라. 쑥 들어가네? 저 드라마는 꼭 봐야 되겠구나. 제가 보실까? 인정합니다. 좋네요. 리드를 잘 해주실 건가요? 저 그 침대에서 이렇게 하고 그걸 처음에 찍었는데 전 당연히 그 대본 보고 우통을 벗고 있었는데 이제 남상민 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통 벗고요? 매드씬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감독님이 입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입으라고 왜요? 왜? 너무 야해 보인다고. 상미 씨도 이렇게 약간 조금 이렇게 보이고 살이 너무 많이 보인다고 화면에. 그래서 입고 찍었었어요. 거기에 그렇죠. 우통을 벗고 있는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안 써 있었는데 그 상황상. 아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자진해서 이렇게 벗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대본 그러니까 읽어보면 알잖아요. 분위기가 있고 그러니까. 아 이거 이 정도에선 벗고 그쵸, 있어야겠다. 근데 네. 벗어 이러기 전에 미리 벗는 게 오히려 덜 민망하죠, 그죠? 근데 이상호 씨가 잘하는 것 같아요. 역시 명성 그대로. 리드는 확실히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남자가 리드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잡아 걸고 채우고 이런 것들이. 아니 근데 만약에 방송에서도 그냥 뭐 남자끼리 키스시다 그러면 얼마든지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무슨 인터뷰에서 송창희 씨를 보면서 약간 좀 설렌 적 있다. 설렌 적 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었거든요. 오늘 커밍아웃 하실 거예요? 할 때는 조금 마음을 그렇게 먹고 가지고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잘 만나고. 뭘 잘 만나? 잘 만나. 아니 근데 아까 그 저기 있잖아요. 그 송창희 씨 입은 이렇게 확 이렇게 낚아채는 거 있잖아. 네. 그걸 이제 봉태희 씨 상대로 한번 해주면 안 되나? 한번 좀 해줘봐요. 그게 아까 그 눈빛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쑥 이렇게 해서 세트 뒤로 데리고 가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서 봉태규 씨랑 할 때는 그러니까. 살짝 가까이 가도 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와 못됐다. 아니 진짜 이거 재밌을 것 같아. 봉태규 씨 한번 이쪽으로 와서 네. 그러니까. 봉태규 씨가 가로지기 때문에 경험이 많거든요. 제가
제가 갈게요.